자, 이번 수업은 동물 몸의 구성 단계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자. 다세포 생물의 몸은 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모여 기관을 형성하며 기관이 모여 완전한 생물체인 개체를 이룬다. 동물의 경우 연관된 기능을 하는 기관의 모임인 기관계가 식물의 경우는 여러 조직이 모여 몸 전체에서 공통된 기능을 하는 단계인 조직계가 존재한다. 동물 몸의 구성 단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세포의 예로는 상피세포, 근육세포, 뼈세포, 혈구, 신경세포 등이 있다. 조직은 모양 과 기능이 비슷한 같은 종류의 세포가 모인 단계를 말하며 동물 조직의 예로는 상피조직, 근육조직, 결합조직, 신경조직이 있다. 기관은 여러 종류의 조직과 세포가 모여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가지는 단계를 말하며 기관의 예로는 위, 소장, 대장과 같은 소화기관, 심장, 혈액과 같은 순환기관, 기관, 기관지, 폐와 같은 호흡기관, 콩팥, 방광과 같은 배설기관 등이 존재한다. 기관계는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 기관계의 예로는 소화기관이 모여 양분을 소화시키고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화계, 순환기관이 모여 물질 운반 기능을 담당하는 순환계, 호흡기관이 모여 기체 교환의 기능을 하는 호흡계, 배설기관이 모여 노폐물을 걸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의 배설계 등이 존재하며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 이루어진 독립적인 생명체를 개체라고 한다. 사람 한 명, 개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등이 개체의 대표적인 예이다. 다음은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자. 영양소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으로 쓰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로 음식물 속에 들어있다. 영양소는 3대 영양소와 부영양소로 구분하는데, 3대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세 가지 영양소를 의미하며, 부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 무기염료, 비타민을 의미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중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단백질, 지방, 무기염료, 탄수화물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가 아니다. 탄수화물은 일반적으로 섭취량이 많지만 대부분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영양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은 모두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백질은 질소 등의 원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의 에너지를, 지방은 1g당 9kcal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탄수화물은 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남으면 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된다. 포도당, 엿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등이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예이며, 밥, 빵, 국수,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은 몸의 기능을 조절하며, 몸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으므로 성장기인 청소년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이다. 달걀, 살코기, 생선, 두부, 콩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지방은 3대 영양소 중 1g당 가장 많은 열량을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데 효율적이지만 많이 섭취하는 경우 비만이 되기 쉽다. 땅콩, 깨, 버터, 참기름, 식용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영양소이다. 음식물 섭취 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 계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자. 만약 탄수화물 25g, 단백질 5g, 지방 3g을 섭취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섭취한 탄수화물의 질량 25g에 탄수화물 1g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인 4를 곱해준 값과 섭취한 단백질 질량 5g에 단백질 1g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인 4를 곱해준 값, 섭취한 지방 질량 3g에 지방 1g당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인 9를 곱해준 값을 더한 147kcal가 된다. 물은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산소는 운반하지 않는다. 비열이 커서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므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기와열이 크기 때문에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빨리 낮추는 방법으로 체온을 조절한다. 무기염류는 몸을 구성하고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며 몸 안에서 합성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흡수하여야 한다.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인 철, 뼈와 이의 주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인, 나트륨, 칼륨 등이 무기염류의 예들이다.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타민은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부족할 경우 결핍증이 생긴다. 과일, 채소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이타민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바이타민과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바이타민으로 구분되는데 바이타민 A, D, E, K는 지용성, 바이타민 BC는 수용성 바이타민에 속한다. 바이타민 A가 부족할 경우 밤에 잘 보이지 않는 병인 야맹증이, 바이타민 D가 부족하면 척추나 다리가 휘어지는 구루병이 생기고, 바이타민 E가 부족하면 임신이 잘 되지 않는다. 바이타민 B1이 부족하면 다리가 붓는 각기병이 나타나고, 바이타민 B2가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며, 바이타민 C가 부족하면 잇몸이 헐어 피가 나는 괴혈병이 생긴다.